오늘은 우리 몸에 좋도록 누룩으로 생강을 발효해서 먹는 누룩 생강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생강을 누룩으로 발효하니 앞에서 보셨듯이 설탕 1도 안 들어가도 달콤 짭조름한 저염 건강 발효 생강이 만들어졌어요. 생강은 우리 몸에도 좋지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강은 잘 씻어 껍질 까서 슬라이스 합니다. 껍질 벗기는 팁은 미리 보여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한 생강은 푸드 프로세서에 분쇄를 해서 발효시키는 게 경험상 더 좋았습니다. 분쇄된 생강에 발효해놓은 살루룩과 소금, 물을 넣어 적당한 환경에서 발효할 겁니다. 재료는 생강 400g, 쌀루룩 400g, 소금 80g, 물 200ml, 보관용기가 필요합니다. 쌀루룩은 냉동 보관을 하면 미리 꺼내어서 발효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살살 비벼줍니다. 물에 쌀루룩 400g을 넣고 소금 80g을 넣어서 두 가지를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생강 400g도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발효균인 쌀누룩이 골고루 섞여야 발효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쌀누룩이 잘 섞여졌으면 물 200ml를 넣어서 또 골고루 섞어줍니다. 생강은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발효를 해서 먹으면 생강 성분과 발효 성분을 같이 섭취해서 더 좋습니다. 형국균은 섭취한 음식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형태로 분해하는 소화효소 역할을 합니다. 골고루 잘 저어졌으면 소독된 보관용기에 넣어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는 청국장 발효 환경이면 잘 발효가 되고 발효 성분은 감기, 식중독, 감염성 질병 등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전문의는 살루룩 발효에 대해 항고혈압에 좋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발효는 요구르트 발효기를 활용하여 8시간 정도 발효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실온에서 는한달 정도 주방에 두고 발효해도 됩니다. 쌀두룩 만드는 과정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발효된 누룩생강은 푸드 프로세서에서 분쇄를 해서 보관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분쇄를 하면 정말 입자가 미세해서 야채, 과일 소스에 활용해도 좋고 요리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분쇄를 했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병은 발효했던 용기에 보관할 겁니다. 발효된 누룩생강은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생강의 성분은 좋게 발효가 되면서 독한 맛은 많이 순화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고기 수육이나 음식을 찍어 먹는 소스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색도 노랗고 예쁘고 만족하게 발효됐습니다. 다음 영상은 쌀루룩이 너무 비싸서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